차게 보관해야 할 음식은 화씨 41도 또는 그 이하 온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생달걀은 화씨 45도 또는 그 이하의 온도로 저장합니다. 차가운 온도에서 식품을 보관하면 세균 번식이 느려집니다. 이것을 냉장 보관이라고 합니다.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하고 식품이 적정 온도로 보관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을 냉장 보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샐러드바에서와 같이 얼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얼음을 사용하여 음식을 차게 유지하는 경우 용기 안에서 얼음은 식품의 높이까지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감자 샐러드, 달걀 샐러드 또는 참치 샐러드와 같은 음식을 만들 경우 이러한 음식이 4시간 이내에 41도 이하로 차갑게 유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을 준비한 후 음식이 위험 구간에 있지 않게 됩니다. 식품을 적절하게 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로 또는 조리대에서 식품을 해동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냉동식품을 해동하는 안전한 방법은 세 가지뿐인데,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적절하게 해동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식품을 해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냉장고 내에서 식품을 해동하는 것입니다. 해동하는 식품의 양에 따라 이것이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생고기를 해동할 경우에는 냉장고의 맨 아래 선반에 놓아 육즙이 다른 식품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품을 해동하는 또 다른 안전한 방법은 음식 조리대에서 흐르는 냉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온수를 사용하면 음식이 위험 구간까지 데워지므로 해동을 위해 온수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해동을 위해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동한 후에 식품을 즉시 완전히 조리해야 합니다.